시간에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그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이런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. 죄를 짓도록 유혹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자들 또한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. 국민 여러분, 지켜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어차피 도둑놈들이 돈 버는 세상. 나라고 도둑이 되지 말란 법은 없었다. 안 되는 이유. 나 미친 년이잖아.